본인 소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누구십니까? 네. 예, 저 박기영입니다. 네? 박기영입니다. 박기영 씨. 예. 네, 가경동. 네, 가경동에서 우리 회장님도 계시는데. 네, 올해 연세가 46입니다. 46. 예. 어우,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친구분하고. 오, 많이 나죠. 37하고 46하고는 거의 10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차이 나요? 한 자리에서 차이 나요? 아, 그렇게 따지면 나하고는 뭐, 안 차이 나네, 얼마. 아, 네. 아,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경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역. 무역? 예. 무슨 무역? 삼각무역? 사각무역? 직각무역?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케미칼. 케미칼? 케미칼이면 무슨 화공? 예. 무슨 화공? 암모늄 폴리포스페이트라고 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얘기한 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 이분들은. 네, 새롭게 얘기를 했지. 모르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암모늄 폴리포스페이트라고 네. 친환경 소재 물품 케미칼 지금은 친환경 해야 돼. 옛날에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다 팔았는데 지금 이 친환경으로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애수 한번 할게요. 아, 이문세 씨의. 예. 오, 이문세 씨의 애수는 좀 쉽나? 어렵지 않나요? 쉬워요? 원래 형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지상 명령이구나. 예. 본인은 못하는데 형님이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조직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네. 자, 박수 아군분들. 네, 박수. 아주 멀지 않았던 날에 그대가 곁에 있던 날에 햇살 가득 거리에 푸른 무성하고 이 세상 모든 게 기뻤었지. 아주 멀지 않았던 아침하니 한방 눈 갑자기 내려온 세상 덮어도 이 세상 모든 게 따뜻했지. 힘들지만 만나면 기뻤었지. 세월 지나 슬플 줄 알면서 언제인지 모를 이별 앞에 언제나 손을 잡고 있었지. 이제 모든 지나간 시절이 아직도 그리운 그 모습 따스하던 너의 손 내 눈이 그리면 가끔씩 빈손을 맡아보네. 아주 멀지 않은 그곳에 그대가 살고 있겠지만 그대 행복 위해 내가 줄 것이 없어서 받지 않고 그저 지나치. 힘들지만 만나면 기뻤었지. 세월 슬플 줄 알면서 밤늦도록 추운 거리를 가라도 언제나 손을 잡고 있었지. 이제 모든 지나간 시절에 아직도 그리운 그 모습 따스하던 너
다시 이 손을 맡아보네. 가끔씩 빈 손을 맡아보네. 감사합니다. 오, 바비킹 같아. 구수하게 잘 불렀어요 정말. 외모도 그렇고, 네. 잘했어요 정말. 자, 노래 잘했습니다. 네. 통과 줘야 돼. 통과 이 정도는. 네. 통과 나갑니다. 네. 자, 그리고